보마. 네, 일단은 그 문자는 잘 받았고요. 네. 뭐 지금 그 치아보험 두 개 가입했는데 보험 조사가 나왔다고. 네. 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아, 제가 보험 그 흥국에 두 개를 가입했어요. 흥국 화재, 흥국 생명이요? 흥국 화재랑 생명. 아, 좀 이렇게 보험 지급이 좀 잘 안 되는 회사로 가입을 했네요. 예. 네, 그 몰랐어요. 그래서 네.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1년 이내에 50%밖에 안 돼서. 크라운이요? 두 개. 아, 네, 원래 크라운이랑. 그쵸. 임플란트는 그거. 2년 이후에 100%거든요. 예. 아. 아, 그래요? 네네. 상해일 때만 그런. 그 상해는 뭐 면책기가 없이 100% 지급이 되고요. 아, 네네. 제가 근데 네. 그 가입하고 제가 음식물 먹다가. 가입하고 몇 개월 전에요? 가입하고 네. 4일 뒤에 발치를 했어요. 아, 4일 뒤에 발치를? 네, 예. 제가 음식물 먹다가 크라운 씌우는 게 빠졌는데. 네. 그 크라운은 언제 하셨는데요? 크라운은 좀 오래됐는데 정확히 고지상,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고지상은 아니네요 그럼. 네. 네, 뭐 의무 고지상에는 그런데 별로 찜찜한 건 없는데. 네네. 이제 그 조사가 나와가지고 네네. 뭐라고 하던가요? 아, 그 이제 얼마 안 돼서 신청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임플란트 신청한 것도 그게 금액이 진짜 얼마 안 돼요. 네네. 하나는 10만 원이고 하나는 50만 원이거든요. 어? 뭐 그렇게 작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도 60인데. 네, 좀 잘못 가입하셨나 보네요. 네. 네, 보험료는 얼마 납입하시는데? 보험료는 얼마 납입하시는데? 보험료는 뭐 거의 하나는 2만 8, 9천, 하나는 3만 원 해가지고 6만 원 내고 있어요. 어, 보험료 매우 비싸. 혹시 그 몇 세신데요? 어, 36. 36인데 그 정도면 비싼데, 임플란트도 50이면 거의. 네, 그 보장도 진짜 안 되고. 잘못 가입하셨네. 그래가지고 두 개. 보장이 안 돼서 두 개나 가입한 거거든요. 그것도 흥국화재에다가 보험료 비싸게. 뭐, 임플란트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혹시 네. TM으로 가입하셨어요? 전화 온 걸로? 아, 네, 임플란트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거의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음식물 먹다가 그게 크라운 씌우는 게 빠진 거예요. 근데 빠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거의 다 대부분 그런 경우 많아요. 예,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 거의 응급적으로 갔는데. 네네. 이제 발치를 한 거죠. 염증이 너무 차있대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청구를 했는데. 네. 거의 6개월 걸렸나? 치료 다, 그러니까 치아 이제 씹는 데까지 이제. 아유,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요? 네, 지금 이제 막 끝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네. 이제 보험금 조사 나온다고 해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좀 대면 좀 그렇다 해가지고. 네네. 비대면으로 그 우편을 보내줬어요. 네. 근데 아까 그 근데 그 다른 서류들은 다 알겠는데. 네네. 그 이거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문에 있는 거기에도 동의를 하라고 써있는데 그 내용상 지금 보면은 거기에 그 은근슬쩍 막 의료 자문을 뭐 진행할. 맞아요. 얘들 그 보험회사가 뻔한 레퍼토리고요. 일단은 뭐 지연문 그게 나왔는데 솔직히 가입자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아니에요? 예, 의무는 아닌데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하면 걔들이 보험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안 어떻게 보면 의무는 아닌데 의무인 것처럼 협조를 하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되나요? 뭐지?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그렇게도 하잖아요. 해서 네. 보험금 청구를 하면 얘들이 분명히 조사가 나와요. 네. 뭐 사인을 하던가. 그러면 얘네들이 네. 가까운 주변에 뭐 가입할 당시에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됐는데 인적사고라. 가입하고 별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 근처나 아니면은 뭐 회사 근처 아니면은 의료보험 이거 조회를 해가지고 뭐
그 이제 의료보험 적용받은 그 치과에 가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뭐 네네, 고지사항이래. 그래서, 네, 그 영상 잘 보고 제가 그 동의할 그 네네. 치과 한두 군데 적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두 군데 적고 이제 그건 알겠는데 이거 안내문이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처리 기간이 지연된다는 말도 없고 거의 무기한 되는 것처럼 뭐 이자만 지급해준다고 해서 맞아요, 이자 필요 맞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네네. 그 이자도 안 네, 주는 데 그래. 많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자도 솔직히 많은 금액을 줘야 되는데, 얘네들 계산법으로 얼마 안 되게 줘요. 그 이자도. 네,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네네. 그 또, 그, 그때 말씀하신 거, 그, 뭐지? 뭐, 13일까 보장 축소되는 치아보험, 그것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이거 치아보험 잘못 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당 설계사는 없으세요? 아, 그, 제가 이것도 그, 제 네네. 비교하는 사이트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연락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아유, TM이나 네, 인터넷 사이트 근데 가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치아보험은 저 보험한테 저한테 연락 잘 주셨고요. 나중에 그냥 보험 잘 받으시면 그냥 구독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 예. 당연하지요. 일단은요, 얘네들 한번 동의를 해주세요. 동의를 하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든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릴 거예요. 네, 뭐, 고지 위반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보상을 왜못 해주냐. 일단은 그, 크라운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치료 받으신 부분은 일단은 단순 복구나 교체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K02가 충치고요. K0405. 이세 가지 코드만 받으면 보험금이 나와요. 아니면 상해로 인해서 S코드. 예, S가 이제 상해 코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상황이 상해가 아닌가요? 어떤 치과에서는 상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치과에서는 그냥 뭐 그거는 그 아니라고. 의사님께서 어떻게 코드에 써주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네, 상해는 그래서 맞는데, 제가 상해랑 질병 분명. 코드랑 같이 받으면 둘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그게 제가 코드를 받은 게 그게 문제인데 처음에 제가 치료, 그 발치하기 전에도 분명 상황을 다 말씀드렸고, 이게 음식물 먹다가 치아가 빠졌는데 너무 아프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발치를 한 거거든요. 네네네네네. 근데 제가 분명 이게 이 상황이 저는 치아 보험제 때 상해로 알고 있다. 그래서 상해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도 저는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근데 그 질병 코드로 주시더라고요. 상해나 질병은 주치의,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해 준 거예요. 물론 지금 외부적으로 충격을 가해서 상해는 맞는데, 지금 고객님 말 들어보면 어떻게 써주셨다. 질병 써주면 질병인 거예요. 근데 뭐 질병 코드, 상해 코드 같이 받으면 그둘 중에 큰 금액을 지급을 해줘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 제가 그래서 다시 이게 잘못됐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네네. 분명 제가 이거 음식물 먹다가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질병이 아니지 않냐.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막 따져가지고 그것도 T코드로 해주는 거예요. 상해 코드는 상해는 아니라고 계속 상해가 이러면서. S. 그래가지고 T코드하고 옆에 상해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상해로 되면 외부적으로 정말 깨지고 피나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이게 상해가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뭐 이상 시간을 끌어도 보험금 못 받는 것 아니, 복방금 왜못 같은데. 받아요? 못 받진 않고요. 상해 코드나 아니면은 그 옆에 K02, K04, K05 이셋 중에 하나 써달라고 하세요. 네, 근데 그건 상해 코드 말해서 그건 제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해요. 네, 네. T코드로 해주셨는데, T코드는 안 돼요? T코드하고 네. 상해로 체크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가능해요. 네.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거 아니지 않냐고 따져가지고, 어쨌든 T코드로 겨우 받긴 받았는데. 어차피요, 코드를 바꿔도 그 다음에 그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와요. 나올 때 네네네네. 의사 어쨌든 조사는 선생님께서 뭐. 어차피 상해란 거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지금은 초기라서 불안해서 저한테 연락 주셨잖아요. 진행 결과 보고 보험금이 잘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그 보상과 직원 한번 제가 통화 한번 할게요. 아, 이거 네. 그러면 그 지연 안내문에 이거 우편은 어쨌든 붙여야 네네, 그래 되니까 해주세요. 동의해 주시고요. 지연 예, 그렇다고 동의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꺼림직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동의해 주세요. 네. 아, 네네 괜찮은데 예, 그래 네. 해주시고, 나중에 보험 못 받을 때 제가 한번
담당 FC라고 좀 해가지고 제가 한번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걱정 제가 마시고요. 지금 이거 어쨌든 처리될 거 하고, 네네. 이게 제가 두 개나 들었었잖아요. 근데 다른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계속 가지고 상해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있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크라운. 다시 그래도 가입돼요. 네. 아, 상관없어요? 네, 근데 그죠. 어쨌든 이거 먼저 처리하고 해야 될것 예, 하고 나서 연락 같아가지고. 주시고요. 치아보험 있으니까 뭐 연락 아, 주시면 네. 제가 진행해 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이에요. 저 믿으시면 돼요. 예. 네, 근데 이게 13일까지 그 보장 축소되는 그거가 지 네. 기간이. 그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거는 고지하고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치아보험 청구하고 나서 조사가 많이 나가고 하는데요.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뭐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팁도 많이 하고 있고 보상까지건 저랑 통하면 저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